이거는 말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햇볕에 말려야지만 그리고 뭐 뼈의 건강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아이들 성장,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예방 이런 거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햇빛 쬐시고 표고버섯 말려서 드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건강한 표고입니다. 오늘 일단 표고로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표고버섯입니다. 지금 이것은 말린 표고를 불려서 가져온 건데요. 생표고와 말린 표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말린 표고가 단백질은 9배가 더 많답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감칠맛도 더 많이 풍부해진대요. 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도 좋다 하니 자주 해서 드십시다. 버섯은 불려서 물기를 완전히 다 이렇게 눌러서 다 짜서 준비했고요. 예. 또 소고기는, 간소고기는 이렇게 핏물을 다 제거해 놨습니다. 일단 양념부터 다져볼게요. 마늘은 곱게 다져주시고, 마늘, 파, 홍고추, 청고추는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한 개도 다져서. 이렇게 칼을 눕혀가면서 이렇게 으깨주세요. 다시 반대로.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면 8등으로 으깬 후에 면포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제가 두부를 짠 다음에 으깨지 않고 이렇게 으깬 다음에 짜는 이유는 짠 다음에 으깨면 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으깬 다음에 짜주시는 게 좋아요. 물기를 완전히 짜야 반죽이 잘 돼서 물이 질끽 나오지 않고 이 표고버섯에 붙였을 때 완벽하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두부하고 고기하고 넣으시고 다 다진 파마늘, 홍고추, 청고추 다 넣습니다. 믹싱볼에 고기와 다진 재료 두부를 넣어 양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고 이 버섯에 쫙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얘가 이따가 이제 물에 넣고 이걸 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낱낱이 흩어지면 안 깨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동그랑땡 한다고 생각하고 반죽하시면 돼요. 일단 표고에 안쪽으로 이렇게 가루를 묻혀서 많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다 털어주셔야 됩니다. 가루가 남아있게 하시면 잘못하면 익지 않고 날가루가 그 부분에 질 수도 있어요. 이게 속 재료가 떨어질까봐 가루를 묻히는 건데 너무 가루를 많이 묻히면 날가루가 진 채로 드실 수도 있으니까 남는 여분의 가루는 다 털어내주세요. 고기 반죽을 표고버섯 안쪽에 잘 채워주세요. 너무 위로 솟아나오게 하면 이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가루만 따로 보이지 않고 품어주는 느낌으로 보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날가루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익힐 때 가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털어서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건 한지좀된 거고, 이건 지금 막 만든 건데, 이렇게 가루가 완자 속으로 스며들어야 익혔을 때
그 날가루 냄새 같은 게 안 나니까 이건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물 한 컵을 넣으시고 다시마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불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약간 하고 미림 한 스푼 끓여주세요. 간장도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말고 진짜 약간. 국간장이 있으면 국간장을 한 작은술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국간장이 있을 경우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진간장과 소금을 넣어서 국간장의 효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 표고버섯이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주셔야 돼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마는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뚜껑 덮어서 5분에서 7분간 약불에 쪄주세요. 다 쪄지면 그릇에 담아냅니다. 자, 뼈 건강에 좋은 표고버섯찜 드세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먹을 때 처음 딱 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고기 육즙이랑 이게 싹 퍼지면서 고기 맛이 일단 많이 나고 약간 이제 매콤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한 두세 입 씹었을 때는 표고 향이 확 나면서 쫄깃쫄깃한 그 느낌이 있어요.